이제 고양 오리온의 공격으로 2쿼터 막이 올랐습니다. 22대 9. 1쿼터는 완벽히 오리온이 제압을 해냈고요. 장대석 엘리어 플레이 성공. 이승현의 패스도 돋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오리온이 오늘 좋은 게 이승현 선수가 미스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를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가고 있었거든요. 예. 1쿼터 시작하자마자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오리온의 장점이 사실 미스매치를 만든 다음에 그쪽을 공략하는 건데 오리온다운 공격이 이쿼터 초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1, 2차전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오리온의 공격력입니다. 바셋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문태영 대가치죠. 석점 짧았어요. 탭아웃. 바셋이 잡았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들어서 문태영의 석점 성공률이 50%가 넘어섰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삼성 외곽이 좀 잘 안 터지죠. 예. 문태영도 빗나갔습니다. 페인즈 두 점 짧았어요. 티빈 성공. 장대성. 네. 오리온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좋네요. 예. 자, 일단 득점원도요. 삼성은 4명, 오리온은 현재 6명. 국내 선수들이 활발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대석 파울. 삼성 입장에서는 공수에서 좀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1쿼터랑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예. 크레이그를 마크하던 장대석의 파울이었고요. 헤인즈 슛은 빗나갔지만 어느새 또 발빠르게 움직여줬던 장대석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라틀리프 선수가 리바운드 잘 하더라도 박스아웃을 먼저 한 다음에 리바운드에 참여를 해야죠. 예. 크레이그 9점 실패합니다. 와, 삼성의 공격 성공이 쉽지 않은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고득점에 묶여있는 삼성이고요. 네, 안쪽에 도움 수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오리온이기 때문에 네. 삼성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헤인즈 벌령. 다시 헤인즈에게 샷클락 5초입니다. 헤인즈가 시간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파고듭니다.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네. 헤인즈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수비가 강하지 않은 문태영 선수가 계속 막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헤인즈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좀 수월하죠. 예, 크레이 슛 동작 2점 파울. 장대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헤인즈는 벌써 11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죠. 문태영 선수가 이미 돌파를 허용했기 때문에 네, 수비를 할 방법이 없었죠. 예. 헤인즈가 컨디션을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헤인즈 현재까지 11득점 4리바운드. 네, 헤인즈 선수는 초반에 파울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거칠게 수비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너무 풀어준 것 같아요. 예. 사실 앞서 1, 2차전은 크레이그 선수가 이 신경전에서도 헤인즈에게 승리를 거뒀던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 2쿼터에는 많은 점수도 앞서고 있지만 예. 오리온이 팀 파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승현의 파울이 있었고 이후에 이상민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빠른 시점에 요청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더 벌어져 버리면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빠르게 부른 이상민 감독. 4강 플레이오프의 이승현, 김준일 선수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전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던 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이승현 선수의 블락슛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시 이승현 선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섭이 형이 라틀리프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고 직접 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락슛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고 임종서 선수가 아닌 라틀리프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경기에 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영상을 3번이나 돌려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경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선수와 이승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경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승현 선수의 블락이었습니다. 뭐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준 동기를 아주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냥 블락치고 그냥 공만 쳤어도 됐는데 아예 그냥 유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공만 찍었잖아. 나 내 동댕이 치더라고요. 이제 오늘 또 한 번 삼성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끝내겠다 생각을 할 것 같고 오리온은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잖아요. 좀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계획이에요? 장경기 크레이기 부진했는데 크레이기 오늘 잘해줄 거라고 믿고 라틀리프 또한 3차전 진 거에 대해 조금 각성이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그 두 명의 외인을 믿고 저는 열심히 서포트하면서 이겼습니다. 준일이가 끝나고 카톡이 왔어요. 너는 라틀리프를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블록슛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라틀리프가.
자, 이 라틀리프를 각성하게 만들었던 블럭 슛이라고 하는데 라틀리프가 그럼에도 현재까지 야투 5개 중에 하나만을 성공하면서 2득점에 그쳐 있습니다. 또 라틀리프의 트윙이 쉽지 않았던 삼성이었고 주의성이 삼성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후에 헤인즈가 쓰러졌어요. 주의정의 석점퍼. 자, 글쎄요, 수비 과정이었는데요. 뭐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주의정 선수가 일단 헤인즈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주의정 선수의 보이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석점을 꽂아 넣었던 주의정. 아, 이후에 좀 살짝 네, 몸에 좀 접촉이 있었는데요. 주의정의 석점포로 드디어 두 자릿수 득점대에 올라선 서울 삼성. 이 석점포 이후에 헤인즈가 좀 충격을 입었지만 다시 스스로 일어나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네. 헤인즈 이 공간을 또 두 차례나 지금 주의정에게 내주는 상황. 저는 스스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시 코트에 나가 있는 박신영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차전 삼성이 패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에는 하나의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 선수의 형이 경기를 보러 온 날에는 삼성이 패한다는 희한한 징크스인데요. 사실 정규 시즌 때도 부산에 거주하는 김태수 선수의 친형은 울산이나 부산이나 창원 경기에는 자주 보러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팀이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김태수 선수는 사실 형이 올 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만 더 강하게 기억 남는 것 같다며 지난 경기 때도 형이 주말이라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 삼성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 징크스가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챔피언 결정전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형에게는 절대로 경기를 보러 오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한 징크스지만 과연 오늘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 일단 김태수 선수의 형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이고요. 이렇게 선수마다 다양한 징크스가 또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보다는 김태수 선수가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야죠. 네, 헤인즈 인앤아웃. 자, 이제 삼성이 과연 주의적인 석점포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라틀리프를 장기석이 막아가고 있습니다. 더블팀 허일령이 도움수비를 들어가요. 빠져 나오는 라틀리프. 임동석 샤클 한 자를 줄어듭니다. 크레이그 아직 쉽지 않습니다. 샤클 3초 크레이그 석점 실패. 라틀리프 오펜스 리바운드 크레이그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네. 삼성에서는 뭐 역시 라틀리프 선수가 살아나야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라틀리프 선수한테 볼팀 내지는 리바운드 잡아서 이렇게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예, 헤인즈의 파울까지 얻어냈던 라틀리프고요. 네. 오리온 입장에서도 경기는 잘 풀리지만 라틀리프 선수를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항상 출선 이후에는 철저하게 박스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2차전까지는 라틀리프에게 역시 15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내줬고요. 아, 라틀리프 자유투 놓쳤습니다. 3차전은 더블더블 허용하긴 했지만 일단 라틀리프의 리바운드를 조금 줄이긴 했던 네. 오리온이었습니다. 28대 14 수비 변화가 있죠. 예. 자, 오리온이 지역방은 어떻게 되셨죠? 헤인즈 이승현이 골 밑으로 잘 이동해주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네. 오리온 선수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풀어주네요. 예. 네. 한쪽으로 몬 다음에 이승현 선수를 임동석 선수에게 맞게 하고 득점을 하는데 오늘 상당히 공격이 잘 풀리죠. 예. 그러면서 먼저 30점을 선점했습니다. 트랩 과정에 이승현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네. 삼성 선수들은 자유투 쏠 때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라틀리프 선수 굉장히 자유투가 정확한데 예. 최근 경기에서는 조금 좀 신뢰이 떨어지죠. 그렇죠. 앞선 경기도 그랬고요. 자, 지금도 이승현 선수가 네. 잘 처리를 해준 게 도움 수비 오기 전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자, 이승현의 두 번째 개인 반칙이 지적됐고요. 오리온은 6분 54초가 남은 이 쿼터 벌써 팀 파울입니다. 자, 1 9 성공. 네, 이 쿼터에서 삼성이 상대의 팀 파울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와 함께 역시 언급해주신 자유투 성공률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진 걸로 봐서는 예. 본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죠. 예. 앞서 자유투 하나를 놓친 이후에 라틀리프가 달라졌습니다. 두 개를 모두 성공. 30대 16.
자, 여전히 오리온이 16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 임동섭 선수나 크레이크 선수의 득점이 아직 없거든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여전히 문창이 맡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승현에게 패스를 건네는 과정. 주의점의 파울. 네, 파울이 나오긴 하지만 주의정 선수가 상당히 적절하게 지금 도움 수비를 들어가지고 있죠. 예. 이제 삼성은 팀 파울 첫 번째였습니다. 주의정 선수 두 번째 개인 반칙. 자, 주의정의 석점포 이후에 이제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삼성의 흐름이고요. 네. 오리온 입장에서도 도망갈 수 있을 때 더 벌려야 됩니다. 예. 아스트 트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바운테스 헤인즈 크레이기 앞에 있어요. 이승현의 자리 싸움 임동섭이 막하고 있습니다. 헤인즈 파고드리면 선행! 아 좋네요. 이승현도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오리온이 1, 2차전에 비해서 삼성을 상대로 흐름을 쉽게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월맥 크레이크 2점 성공. 신장은 장재석 선수가 크지만 확실히 몸을 이용하면서 득점을 해주는 크레이크 선수죠. 예. 지금도 살짝 밀고 들어가면서 페인트 존을 접수했습니다. 에인즈 골미 투입 장재석 파울입니다. 아쉬워하는 삼성 선수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좀 수비에 가담했던 삼성 수비 과정이었는데요. 자, 그에 앞서 이승현 선수가 임동섭을 밀어내면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이 득점에 뭐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줬던 이승현 선수고요. 네, 크레이크 선수가 헤인즈 선수한테 득점을 허용한 후에 바로 이점을 또 그렇네요. 네, 공격에서 이점을 아, 스틸 직전인데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의정 선수가 또 투혼을 발휘해줬습니다. 자, 헤인즈가 쉽게 볼을 잡지 못하게 삼성의 수비진이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헤인즈 선수도 재밌는 게 예. 크레이크 선수 앞에 가서 예,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 크레이크 선수가 못 쫓아오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을 잘 이용하죠. 아, 셋 뜹니다. 4점 실패 리바운드 라톨리. 공전한 크레이크 반대편에 임동섭이 있습니다. 보고 들어가는 크레이크 번호죠. 임동섭.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려내는 이승현. 아, 임동섭이 오늘 경기 아직 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고요. 커딘 아스텟의 득점. 글쎄요, 임동섭 스스로도 이 9개 중에 하나를 성공해냈던 그 부분을 좀 잊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노만크 찬스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집중해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예. 라틀리프 선수가 혼자서 지금 득점을 해주고는 있지만 외곽 지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내 선수들이 외곽에서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줘야 되죠. 그런 과정의 결과는 이미 3차전에 맞봤던 삼성입니다. 패배를 하고 말았었고요. 골밀 리버스 랩 실패. 장재석 티빈 짧았습니다. 티빈이 지금은 림에 가로막혀 네. 있습니다. 장재석 선수도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예. 안 들어가네요. 크랭. 헤인즈가 있습니다. 포스트업. 아, 그러나 크레이그 턴오버. 바셋. 바셋. 마무리 해냈습니다. 크레이그 턴오버가 쉴 수밖에 없는 이상민 감독이 등을 돌립니다. 자, 흐름을 타고 있었던 또 추격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던 삼성인데요. 그렇죠. 턴오버를 줄여야죠. 아, 지금도 위험했던 크레이그 패스예요. 살려내는 주희정. 석점 빗나갑니다. 크레이그. 레이업. 실패.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플레이 라틀리프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삼성에서는 라틀리프 선수만 자기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크레이기 조금은 불안불안한 모습을 2쿼터 보여주고 있었고요. 36대 22가 됐습니다. 바셋 헤인즈에게 이번 하이로 게임이 여의치 않았고요. 투입이 됐어요. 블록샷 그러나 크레이기의 파울. 네, 지금 삼성이 지역 방어를 쓰고 있지만 가운데 볼 트리브 하면서 오리온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깨주고 있습니다. 예. 이사민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요. 크레이크 선수가 풋업을 하는 과정에 볼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마셋 선수도 공을 살짝 흘렸는데 예. 상당히 그 오리온이 오늘 경기가 잘 풀려요. 그렇네요. 다소 운도 따랐던 그 순간인데요. 자, 이사민 감독이 계속되는 이 득점차. 이 스코어의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앞서 장재석을 상대로 한 크레이그의 파울이 있었고요. 크레이그는 오늘 여기 첫 번째 게임 반칙. 유파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손가락이 날아올라서 그대로 머리를 때렸어요. 장재석의 머리를 블락슛 과정에 터치하고 말았던 상황. 볼과 함께 그 머리를 좀 접촉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비디오 판독 이후에 유파울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자, 크레이크의 블락슛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그 순간이었고요. 그렇죠. 이미 손았기 때문에 네. 뭐 머리를 직접 때릴 의도는 전혀 없었던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상민 감독과 서울 삼성입니다. 장재석 자유투 성공합니다. 유파울로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오리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상민 감독이고요. 크레이크도 아쉬움은 매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준비. 리미 패턴했습니다. 자, 일단 공격권도 다시 오리온에게 넘어가겠는데요. 사실 현재 15점 차입니다. 삼성은 이 4분의 시간 동안 동점과 역전은 어렵겠지만 격차를 좁히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조금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공을 친 이후에 머리를 친 것 같은데 예. 크레이크 선수가 고의로 하거나 뭐 의도한 것 같지 않나요? 예. 자, 다시 코너쪽 허일영 석점 기회를 놓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깨지고 있는데 너무 그 수비를 하나를 모집하는 것 같은데 허일영 네. 선수는 지금 외곽이 이미 올라왔거든요. 네.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허일영도 이 석점으로 6득점째 40대 22가 됐습니다. 임동석. 임동석은 아직 득점이 없고요. 네. 장재석의 수비. 여의치 않아 반대편 빠른 패스. 그러나 이번에 바셋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대로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공격권이 오리온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 크레이기 더욱더 이런 크로스코트 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만큼 바시시 알아차렸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 허일영의 깔끔한 석점포였습니다. 네, 허일영 선수가 뭐 지금 수비가 붙어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오픈돼 있으니까 뭐 굉장히 여유있게 성공을 하죠. 예. 오리온의 외곽을 2차전부터 담당해주고 있는 허일영이고요. 헤인드 다시 허일영에게 하고 들이면서 인사이드 동작까지 그날 불발 오펜시바운드 풋백. 아. 이번엔 빨려 들어갔습니다. 허일영. 네. 너무 삼성에서 뺏으려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쉽게 지금 돌파를 허용하죠. 예. 허일영 8득점째 크레인 놓친 볼을 잡았고 득점까지 갑니다. 네. 득점은 해주고 있지만 확실히 수비를 강화해야 되는 삼성이죠. 예. 크레이크도 4득점째. 하지만 42대 24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뭐 바셋 선수를 활용하는 오리온이겠죠. 앞에 주의정이 있습니다. 바셋 왼쪽으로 파고 들면서 네. 두 점 빗나갔어. 리바드 브레이크. 네, 오리온에서는 뭐 철저하게 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공략하기 때문에. 예. 라틀리프에게 투비됐고 득점 이번엔 이승현 수비 성공입니다. 다시 이승현. 바셋. 헤인즈에게 두 점, 두 점 림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네, 잘 풀리네요. 예. 현재까지 해군도 함께 따르는 듯한 오리온의 득점입니다. 네, 확실히 헤인즈 선수가 살아난 이후에 오리온은 완전히 지금 죽겠죠. 그렇네요. 라틀랭크는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밑 두 점.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줄 거 주면서 네, 득점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뭐 점수가 좁혀지지가 않고 있죠. 예. 현재로서는 양팀 모두 공격에 성공한다면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점수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 수비가 병행돼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이 쿼터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 44점을 줬기 때문에 예.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승현, 앞에 문태현, 헤인즈에게 시작할 3초, 헤인즈, 장재석 두 점, 버저비터! 장재석이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46대 26, 이제는 20점 차. 와, 우리오는 마음 먹은 대로 공격을 펼쳐 보이는 1, 2쿼터고요. 크레이크 두 점을 만회합니다. 네, 확실히 신장은 작은데 네, 힘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 점을 성공을 하네요. 예, 페인트 존까지 진입에 성공했던 크레이크이고요. 이제는 1분 10초 남은 2쿼터입니다. 이승현 헤인즈에게. 자, 허일영 앞에 바스에게 투입이 쉽잖아요. 그대로 임동석의 터치 인정이 나왔군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자, 허일영은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요. 허일영 선수는 헌볼이라고 그러는데 예. 몸에 맞았다고 심판은 지적을 하죠. 예. 그대로 공격권이 삼성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감독은 주유정 대신 김태수를 투입했고요. 아, 허일영의 무릎에 맞고 넘어갔군요. 네. 바로 앞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투입된 김태술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1분 안쪽으로 들어온 이 쿼터 크레이그 김태술에게 대각 투자 석점 빗나갔어요. 바셋이 볼을 잡았습니다. 아, 묘기를 부렸던 바스 다시 축구 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이승현까지 석점 성공. 오리온의 팀플레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오리온에서 바셋 선수한테 원하는 게 지금처럼 빠른 공격 이후에 패스를 내주는 건데 예. 아주 원활하게 공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바셋도 오늘 경기 두 개째 어시스트였고요. 김동성 바셋을 속였고 다시 김태술에게 홈페이크. 아, 빗나갑니다. 볼은 나틀리프 골 및 헤인제 파울. 자, 이제 두 개. 김태술 선수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올라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예. 오리온에서는 바셋의 역할, 바로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셋 선수가 돌파를 잘하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돌파 이후에 본인의 공격이나 예. 외곽으로 패스를 해준다면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예, 이승현이 원정 팬들을 더 흥분시켰던 그 순간이었고요. 예. 1, 2차전에는 삼성이 바셋 선수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예. 돌파를 막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네요. 예. 이제 라틀리프가 자이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자이트리프 성공. 사실 앞선 3차전부터 오리온도 수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상대 포인트 가드를 활용한 그 수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태술 선수가 최근에 선수연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김태술 선수보다는 도움 수비를 가는 그런 수비를 좀 택하고 있죠. 예. 헤인즈가 쳐내려 했지만 일단 그대로 링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고 오늘 김태술의 역할도 삼성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득점이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게임 클락 10초. 문재정의 팝아웃, 동생이 따라 나옵니다. 다시 바셋. 이제는 5초. 팀파울을 활용하는 김태술입니다. 팀파울 이제 4개째 삼성. 김태술은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자, 3점 9초를 남기고 오리온 최승 감독이 전반의 마지막 작전 시간을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40점대랑 50점대는 다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작전 지시를 하는 최승 감독입니다. 49대 30도 마지막 공격을 위해 작전 시간을 요청한 최승 감독이고요. 현재까지도 분위기를 뺏기지 않고 있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자, 다시 프로에 나가 있는 박신영 아나운서를 함께 만나고 싶죠. 네, 신임이지만 경기를 뚫 때는 내가 사령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내가 이끄는 것이다.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고향 오리온의 김진유 선수가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형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 김도수 선수가 해준 이 한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이런 김진유 선수에게 어떻게 정규리그보다 훨씬 더 큰 무대인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보일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요. 김진유 선수, 사실 본인은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요. 또 큰 경기에 많이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규리그 때는 경기에 나설 때마다 너무나도 긴장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을 했고 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을 경험한 후에는 아, 플레이오프는 절대로 긴장을 하면 안 되는 무대구나 라고 몸도 체험을 해서 3차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무조건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가 있었고요. 또 석점을 이렇게 잘 쏘냐는 질문에는 정규 시즌 때 사실 석점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형들이 안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던져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도 결국에는 석점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인 이승현 선수가 늘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진유 선수, 오늘 경기를 앞두고는 몸이 다치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뛸만해요. 무조건 팀을 승리로 이끌 거예요. 팀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라며 패기 넘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 김진유 선수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국대 시절에도 파이터라는 닉네임, 또 건국대 강백호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던 김진유 선수고요. 자, 데뷔 시즌 플레이오프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 샷을 노렸지만 득점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49-30 오리온이 19점을 앞서 있습니다. 네, 전반에는 뭐 헤인즈 선수, 이승현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줬고 또 허일영 선수도 자기 몫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점수 차로 오리온이 앞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리온이 3차전 이후부터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